아,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얼굴도 빨개요. 떨려요. 떨리기도 하고 막 열이 오르는데요. 근데 안 떠는 것 같은데? 아, 잠도 어제 못 자갖고 더 그래요. 두로는 보셨어요? 아, 저기, 아니, 아, 말도 안 하고 들어 봤네. 사주가 높아요, 그죠? 높아요? 네. 높다란 소리 뭐 들어보셨어요? 사주가 높아요. 높은 게안 좋은 거죠. 높으면 좋을 거 없어요. 외롭고 막 이런 거. 외롭고 혼자 가야 되고, 결혼을 일찍 했으면은 이혼도 뭐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해야 되고. 결혼 생활은 하고 계세요? 이혼하셨어요? 아직 아직 안못 했어요. 갔어요? 원래 보통은 사주가 높은 사람 한번 갔, 뭐, 안 해본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다고,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의욕이 없어요? 저요? 예. 의욕이요? 네. 요즘에 좀 기운 빠지는 무기력. 의욕이 너무 없어서, 무기력해요? 너무 무기력하고, 딱히 뭘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보살이라는 소리가 보살? 보살. 보살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이거를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보살이를. 내가 상업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보려고 했는데, 뭐, 그쪽으로도 별로 그렇게 의욕도 없고, 예. 직장으로 보려고 하니까, 직장으로도 뭐. 오, 그래요? 직장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직장도 그렇게 안 뜨고, 직장도 안 뜨고. 공인 중개사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어때요? 그건 별론가요? 좋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해볼까 해서요. 해볼까 해서? 주위 적성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이가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조금 돈도 계속 벌어야 돼서 지금 직장이 잘안 잡혀갖고, 다시 한 번만 방을 좀 해볼까요? 네? 아, 아. 굿한 적 있어요? 네? 아니요? 굿한 적 없어요? 네네. 저한테는 계속 보살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보살? 신내림?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떠요. 사업적은 사업이나 상업이나 직장이나 아무것도 안 떠. 단지 뜨는 건 보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얘기해봐요. 그래요? 아니, 본인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건 나온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얘기해줄게. 직장에 대해서 얘기해줄 거. 올해 운세에 대해서 얘기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는 뭐 특별히 촉 같은 것도 많이. 아유, 이게 뭐. 촉이 본인이 안내서려고 하니까 없다라고 전부다들 말하는데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촉을 안 세우는 거지. 근데
일단 본인이 몰라요. 저는 이 소리밖에 안 나. 이 소리밖에 안 나오고. 기록적으로는 그 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내놓고. 아, 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력서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를 볼 때 쉽지가 않아 갖고. 뭐 나이를 떠나서 직업 운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서. 저한테는 직업 운으로도 들어오는 게 없고. 저는 관이 많다 그래 갖고 시에.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50 넘어가고 뭐 이러니까 서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관이 많다라고 높다라고 얘기했으면. 네. 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높게 올라갈 수 있죠. 내 사주에 관이 높다고 하면 그걸 안심을 해서 난 관이 높다고 했으니까 안심을 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면 당연히 올 운도 안 들어옵니다. 관이 높다라는 건 노력을 하라는 뜻이겠죠. 권인가 관인가? 권이라는 건 없고. 아, 관? 네, 관이. 그리고 관이 높다라는 거는 그런 것 두 가지죠. 나랏밥을 먹는다는 게, 나랏밥을 먹는 게 높은 자리에 거? 올라가서 아. 높은 자리에 가서 관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못 먹으면 나 안 좋게는 안 좋게는 뭐 콩밥? 그쵸. 그것도 나랏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저는 누구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 1년 전 정도 헤어졌는데 그 사람 이유도 없이 그냥 그래서 어떤가 해서 다시 한번 재회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뭐든지 오래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놔둘 거예요. 위에서 안 놔둘 거예요. 가만히. 원래 외로운 사주라니까요. 이 사주가 외로운 사주야. 뭘 해도 했어야 돼요. 뭘 해도?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랏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가. 내 밑에 사람을 두고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노력했다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고 무탈을 그냥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고민 아이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어갖고 그냥 무난하게 왔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그냥 왔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거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움직여서 살았다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꼭 없는 사주 같아. 사람? 죽은 사주 같다고요? 없는 사주 같아요. 안 나와. 안 나오고 계속 저는 요 소리가 나와요. 보살. 건강은 어때요? 잘 안 만나요? 지금 그냥 그래도 한 번씩은 봐요. 그래도 한 번씩은? 네. 많이 움직여서 사람 좀 많이 만나고 좀 네. 어울리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어디가 특별하게 뭐 질병이 나와서 이게 아니라 좀 움직여라. 이 소리가 나와서 움직여라. 운동이라도? 아니면? 운동이라도 아니면 뭐 어떻게든지 몸을 좀 써서 움직여라. 그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뭐 운동도 좋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 있는 것보다 밖에 활동적으로 한다는 게 좋다는 거죠? 네.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원래 이런 사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생겨서 안 되는데 우울증 생겨요. 본인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게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엄마가 올해 8순이신데 같이 둘이 살거든요. 근데 엄마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측근은 엄마니까 예, 엄마가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에 뭐가 이렇게 상문이 보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 상문이 보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건강하게 좀 오래 좀 살셨으면 좋겠는데. 어. 누구나 그렇겠지만. 예. 연세가 80이시면 올해가 80 되신 거예요. 양띠. 그래도 아주 아니 거의 뭐 솔직히 말해서 제 명대로만 살다 가시면 그죠. 예. 근데 저희가 상문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상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3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상문이 들진 않았어요. 아, 다행이다.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아, 네. 상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항상 3년 안에는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 그 늦어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나갈 일 있으면 들러가고 낙상 같은 거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죠. 아무리 낙상은 당연히 누구나 젊은 사람도 당연한 건데 나이가 드시면 몸이 관절이 안 좋으신 건 당연한 거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겨울에 눈길 안 나가는 게 좋으신 거고 그죠? 네. 그건 젊은 사람들 솔직히 마찬가지긴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뭐 사고를 당하신다든가 낙상을 당하신다든가 이런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상문도 안 들었어요. 상문도 안 들었기 때문에 3년 안에 상문 없고요.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려도 3년 안에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근데 왜 그럼 결혼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하시고 싶으세요? 아, 좀 뭐랄까 나이가 드니까 엄마도 가시면 혼자 지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 본인이 생각만 하면 남자는 다 있네. 그래요? 남자가 그 사람이 저는 제일 좋은데 지금 최근에 1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이 꽤 오래 만났는데 계속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미련처럼 그래서 제일 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하고 오래 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살아서 내가 뭐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 동거처럼요? 그냥 연애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는 거면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지낸 시간도 여지껏 55년 사시면서 혼자 있었던 건 그렇게 길지도 않아. 어? 항상 옆에 남자가 있었구만. 근데도 외로워요? 남자가 거의 있었는데 그냥 그게 누구 법적으로 누구 남편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또 흩어져 버리면 뭐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근데 그러고 사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 남편이 있어도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사주고 주말 부부처럼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후 남편이 있어도 이혼을 해야 되는 한 번은 젊었을 때 갔다 오면은 이혼은 한번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일부 종사 못한다는 그런 거였죠? 제가 원래 빨리 했으면 원래는 아니었는데 아 원래는 원래는 사주가 아니었는데 그런 사주가 아니었는데 위에서가 내려오네요. 하도 이게 없으니까 밑에 자손이 그걸 받을 자손이 없다 보니까 내려오네. 원래 그런 사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운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힘든 기운을. 원래 그런 사주에 그렇게 굉장히 저기 봐 이쪽으로 오시는 분 중에 이쪽 사주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고 후천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님이 후천이에요? 후천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제때 결혼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혼을 하더라도 제때 했어야 되는 거가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혼을 제때 하고 뭐 결혼을 제때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받으셨어야 되는 분이 계셨었는데 아, 제 밑에 조상에서? 네, 받으셔야 되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오다 자손한테? 보니까 자손한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딱 야 넌 태어날 때부터 우당이야 하고 이렇게 점찍어 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후천으로 네. 와서 치는 형상이 되다 보니 확실히 넌 우당이야 이 말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이 어때? 사업이 어때?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느껴져요. 그래도 꼭, 그때 꼭 그때 자격증은 따고 그냥 죽은 사람 사주 같아. 뭔가 노력한 것도 안 보이고. 수명이 짧다는 건가요? 아니. 그 정도로 기운이 저기 뭐 사주에 네. 운이 기운이 깃들질 않았다라는 거죠. 약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 활동적으로 뭐 저 본인이 더 바꿔야지. 개척을? 그죠. 개척. 본인이 계속 귀찮더라도 막 많이 움직이시고 하셔야 되죠. 그거 아니면 직업도 더 열심히 구해보고 넣어보고 뭐 거기 가서도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육교사 따갖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상담사를 세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게 그래도 좀 공인중개사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사회복지사를 하세요. 사회복지사요? 남들한테 베풀면서 사셔야 돼요. 이런 기운 갖고 계신 분들은 남한테 좀 베풀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 애들은 네. 본인이 못 봐요.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는 못해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짜증이. 화가. 화가 많아서 안 돼요. 못 봐요. 사회복지사 어른들을 상대, 어른을 상대로 해서 많이 마음도 나눠주고. 그럼 선생님 봉사를 많이 하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네? 봉사. 네네네.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서 사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뀌는 건 아닌데 제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사주 자체는 안 바뀐대잖아요. 내 기운이 네. 상승을 하는 거죠. 내 기운. 내 기운이 상승을 하시는 거고. 저한테 이런... 만약에 충고를 해주시면 어떤 거를 의욕적으로 살아라? 제발 의욕적으로 살아라. 솔직히 제 입에서는 구술해라 그 소리가 나와요. 조상 구술을 해서 한번 대우를 해주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무탈할 것이다. 편안해진다. 사주 기운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 보심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주를 듣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는 사주는 제가 솔직히 처음이라서 그 많은 분들을 보셨는데 처음이에요? 응.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딱 그거였거든요. 무당해. 제 저기 어르신들이 무당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당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계속 아까부터 무당이란 소리는 안 했죠. 무당해 이 소리는 안 하고 보살인데? 라는 소리만 했잖아요. 그렇게 보살. 들리면 약간 절의 보살. 네. 그러니까 공, 저기 남을 베풀면서 공을 들이면서 살이란 소리예요. 직업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업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낫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저기를 좀 조금씩 조금씩 닦아가면서 살아야지. 재물은 어떨 것 같아요? 재물이요? 재물은 그렇게 없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사셔야 되는데. 저도 많은 걸 원하진 않는데 직업적으로 있어야지 그래도 먹고는 살고 이러니까. 내가 배고프지 막 내가 돈을 막 이렇게 저축을 하고 산다기보다 그래도 그렇게 없다란 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럼 감사하죠. 없다란 소리도 안 나와요. 지금의 현재에 만족해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돈 뭐를 원하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냥 나중에 혼자 결혼 형제 중에서 혼자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엄마가 집은 주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에 만족해서 살으래요. 살으래요. 여기서 뭐 더 내가 뭐를 원하고 모으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내 욕심이 돼버리잖아. 남을 위해 베풀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욕심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자식은 없어서 막 그렇게 모으고 막 이렇게 주려고는 안 하는데 지금 배고플게 사는 거 아니니까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건강에 신경 쓸 건 없어요? 이게 열이 확 하고 요즘에 이렇게 빨개지면 금방 안 가시고 막 기온차나 갱년기 증상이기도 한데. 갱년기 증상도 둘째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상이 위에서 받아야 되실 분이 있는데 받지 않으시고 너무 오래 기간 오다 보니까
느끼지 않아야 될 자식이, 자손이 그 기운을 좀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뜻이 뭐냐면 망자가 망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망자가 돌아가신 분? 네, 돌아가신 조상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기를 주시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귀신이죠. 귀신이 사는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어떤 증상을 느껴도 느낍니다. 증상이요? 네, 네. 어떤 증상을 느껴도 느껴요. 근데 그게 꾸준하게 있는 게 아니라 느꼈다가 좀 지나면 사그라드는 증상들인 거죠. 그게 딱 내가 여기가 아파서 뭐 혈압이 높아서 뭐 체온이 높아서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아, 무기력해지고 좀 다운되는 게 있나 보다. 뭐 힘들고 무력해지고 다운도 되고. 일단 조상이 왕래를 하시다 보면 붙어 계시다 보면 몸도 많이 처지고 무겁고 가끔 가다가 어지럽고 어지러움증도 있죠. 가끔. 네. 그러니까 그게 왕래를 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없어지는 병의 증상이 아니라 그 네. 아, 어지러워요. 본인하고 아,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많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에 따라서 거기에 아픔을 주는 증상도 있는 거고. 저 위에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위도 네, 있는 거죠? 다. 그런 기운을 안 느껴도 되셨을 뿐인데 그 기운을 좀 받다 보니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고 여쭤봤을 때 저는 이걸 한번 구슬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재도 있으니까? 네. 삼재가 있으니까 삼재는 삼재풀이를 하면 될 것이고. 아, 그 굳하고 삼재 또 틀려요? 다르죠. 아, 근데 구슬 하면은 그것까지 다 풀고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삼재는 말 그대로 좀 싸고 굳은 비싸고 그거 차이인 거죠. 몇백이죠. 몇천 막 요즘에는. 아, 그게 궁금하시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없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